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는 저기, 우편 다음 파트인 그 금융 파트 시작할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금융 파트랑 우편 파트 그 출제 비중은 거의 반반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양은 우편 파트보다 훨씬 많죠. 특히 이제 그 뒤쪽에 나오는 그 상품 파트. 제가 뭐 재작년에 그 같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갔을 때도 가장 솔직히 부담이 됐던 부분은 이제 뭐 금융 이론은 한번 정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금융 상품 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상품의 종류도 많고 그리고 양도 많고 그다음 어떤 논리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논리적 일하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상품 파트다 보니까 그런 암기가 좀 많이 요구가 되더라고요. 시험장 가서도 그 시험 당일날 아침에도 제가 기억으로도 그 보험 상품 파트 그좀 헷갈리는 부분 숫자 같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암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금융 상품 파트에서 이제 필요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이론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되는데 그 이론을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면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또 많은 분들이 좀 문의 오는 내용 중에 우편 파트는 선생님 이해가 어느 정도 되고 양도 부담이 없어서 충분히 자신 있는데 금융 파트 같은 경우는 너무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그 찬찬히 여러분들 한번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근데 금융 그 이론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계속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금 파트하고 보험 파트가 나뉘어져 가지고 그 각각의 필요한 이론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비슷한 내용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 부분들 여러분들 차근차근히 그렇게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 2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내용이 뭐 그렇게 막 전면 소장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씩 좀 내용이 좀 들어온 것도 있고 좀 빠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자, 여러분들 그냥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228페이지 보시면 금융이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하고 그다음에 자금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매개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금융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융통 내지 자금의 매개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기관 하면 보통 은행을 떠올리잖아요. 은행은 주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된 역할. 자, 자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예금을 하면 그것을 자금이 부족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채권자와 채무자가 다이렉트로 그렇게 자금을 이전해도 되겠지만 그런 금융기관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매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금융이다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란 화폐 융통, 자금의 융통을 의미한다. 이 개념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뒷부분의 내용은 이게 융통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자금의 공급자, 자금의 수요자를 매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게 금융의 종류인데 특히 여기 금융경제 일반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교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또 보시는 그런 또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용은 다시 좀 낫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 좀 따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제 좀 빠르게 보시려면, 내용을 하나하나 그냥 읽으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류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금융의 종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금융의 종류를 갖다가 공부하기 전에는 일단 금융의 주체를 갖다가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경제 활동의 주체 그러면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까지 가면 외국 파트도 있겠죠. 근데 외국은 빼고 국내 경제라 하면 가계, 기업, 정부예요. 근데 금융의 주체는 거기에다가 자, 금융기관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걸 기억을 하십시오. 가계는 자, 우리 자본의 자금 공급자일까요? 수요자일까요? 가계는 자금의 공급자일 수도 있고 수요자일 수도 있죠. 돈이 자본의 여유가 있으면 돈을 은행에다 예금을 할 거고 반면에 여러분들 아파트 같은 거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때 자금이 부족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차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다 자금의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이 영업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생겨서 돈에 여유가, 자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을 할 거고 반면에 다른 뭐 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시설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또 차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계, 기업, 정부는 자본에 있어서 공급자도 될수 있고 수요자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최종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최종 수요자도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융기관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이 보면 금융활동의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금융기관인데 그래서 그 내용 쭉 한번 읽어보시고 별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금융활동 주체 가운데 금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한다? 최종적인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니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음영처리 했던 것들 위주로 이 파트는 제가 음영처리하고 밑줄 친 거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타 세 주체 간의 금융의 중개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 또 기업 금융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제 새로 좀 들어간 부분인데 외상 매출하고 외상 매입 등의 기업 간의 신용이나 주식의 발행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자 금융기관이 게재, 중개하는 경우도 있고 중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될 게 자,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제 생각으로 여러분 교재에서 계속 나오는 게 주식하고 채권의 발행 같은 경우 있습니다. 주식 발행이나 채권의 발행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판매를 갖다가 대행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그 금융기관이 게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중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시면 외상 매출, 외상 매입 이건 뭐예요? 기업 지네들 간에 외상으로 매입하고 매출하고 지네들끼리 신용으로 그렇게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낄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는 거고 반면에 또한 주식의 발행 역시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그 직접 금융 그 다음에 간접 금융 있죠. 그러면 직접 금융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는 거고 간접금융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이라든지 기업 간의 신용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금융으로 가시면 됩니다. 반면에 자 보세요. 유가증권 그 다음에 기업 간 신용 아 죄송합니다. 단기 장기의 은행 차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기 장기 그러면 이런 기간으로 나눴던 거죠. 은행의 차입.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이런 단기라는 것은 여러분 1년이다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1년 이하면 1년 이내면 단기고요. 그 이상이면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기, 장기로 그렇게 구분된다. 그래서 단기, 장기의 은행 차입과 상업어음의 할인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마쳐야 되니까 이 부분 좀 구분하셔가지고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자 하는 항목 중에서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는 금융수단에는 유가증권이라든지 기업간 신용, 출자금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밑줄 건 거, 유가증권, 증권 여러분들 뭐 발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업간 신용, 아까 봤지만 기업간 신용은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자금 같은 경우, 기업에서 이제 자본을 갖다가 출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건 직접 금융으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좀 잘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 나오군요. 자, 페이지 2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기관인가의 여부가 금융의 종류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게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중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직접금융이라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게재하는, 금융기관이 중개하는 금융방식을 간접금융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 사이에, 이 사이에 금융기관을 거치냐, 안 거치냐, 그 차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자금이 있고요. 외부자금이 있습니다. 내부자금이라는 건 뭐예요? 기업 자체 내에서 자본을 공급받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영업을 잘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내부자금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내부자금이고 대표적인 내부자금이고요. 외부자금은 자 바깥에서 돈을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어떤 투자를 하면서 자 외부에서 은행에다가 돈을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더 발행해가지고 그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외부자금입니다. 그래서 내부자금, 외부자금 바람직한 건 뭘까요? 당연히 내부자금이겠죠. 돈을 빌려오기보다는 다른 곳에 끌어오기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서 이익을 많이 내서 자기의 유보금 같은 걸 많이 늘리는 게 그게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도 어렵고요. 또 신축적이지도 않다.
반면에 외부 자금은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많은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어오는 만큼 그러니까 자금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좀 잘 체크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하실 때 자, 내부 자금에서 내부 유보, 그 다음에 감가 상각 충당금, 이런 거는 내부 자금이다. 그래서 내부 자금은 코스트가, 비용이 낮고 상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업의 가장 바람직한 자금 조달의 형태로 간주되고 있으나, 그러나 비신축적, 그리고 규모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거 이해를 하시고요. 반면에, 자, 외부 잔금은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이는 건데, 자,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주식, 그 다음에 뭐 채권 발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출 같은 것도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것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부 자금 차입금은 아무래도 부채 증가를 초래하다 보니까 기업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금융, 간접 금융, 그 다음에 내부 자금, 외부 자금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이번에 좀 출제를 좀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근데 이걸 또 크로스 시키면 또 여러분들이 좀 살짝 꼬아내니까 또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직접금융, 간접금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직접금융이란 자금의 최종적 차입자, 빌리는 사람이 자금의 최종적인 대출자, 빌려주는 사람에게 주식이나 사채 등을 직접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조달.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게재되지 않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 직접 금융은, 자, 이 표현도 좀 기억하십시오. 제가 가급적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읽겠습니다. 보통 주식, 사채 등이 매매되는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본원적 정권이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원적 정권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 출제됐던 거고 개념을 좀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줄 친 거 있죠. 그래서 본원적 정권이 누가 발행한 거예요? 금융기관 이외의 주체가 발행한 채무 정서를 우리 본원적 정권이라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본원적 정권은 금융기관이 게재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건 어디에 들어간다? 직접 금융에 들어간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본원적 정권은 간접금융에 해당한다면 틀려요. 직접금융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근데 물론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반 밑에 줄에 보시면 그러나 본원적 증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금융중개기관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이와 같이 금융중개기관이 자신에 대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간접증권 또는 제2차 증권이라 하는데, 자, 이때 금융기관이 대출자와 차입자 간의 금융을 이렇게 자금융통을 매개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중개기관은 원래 그 금융기관 이외 경제 주체가 발행한 본원적 증권을 이제 대출자가 선호하는 그런 형태의 간접증권으로 전환함으로써 또 자금의 어떤 그 증권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중개하는 역할을 해서 자금을 이렇게 이동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230페이지 보시면 은행이 차입자인 기업으로부터 자, 사채를 매입하거나 기업의 대출, 자, 사채 매입 기업의 대출, 자, 요 금융기관이 매개 게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간접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금융기관이 여러분들 중개함으로써 어떤 걸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 자금에 이전을 해줌으로써 자금의 어떤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의 보다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 간접금융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금리인데요. 금리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자, 보세요. 이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노동력을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임금을 받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걸 제공하면 거기에 따른 지대라는 그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대가, 그 돈을 빌려주고, 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 그걸 우리가 이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그 빌려준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즉 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이자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이자라는 것도 이자율 우리가 그걸 금리라고 하는데 금리도 그 시장에서의 자금 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의 공급이 많다, 공급이 많은데 수요는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요. 반면에 공급은 그대로인데 자 수요가 많아졌다. 그러면은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자 파트를 공부할 때 여러분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자의 종류와 관련되는 개념들. 그래서 아, 또 기억나는 게 재작년에 그 마지막에 그 공부를 할때그 실강반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제가 뭐 다른 증열 문제에서 그걸 보고 좀 착안을 해가지고 그 실효금리하고 명목금리, 그 다음에 실질금리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개념을 좀잘좀 잡아두고 그 다음에 실제 케이스 비슷한 거 그런 걸 한번 좀 풀어봤었는데 다행히 저 재작년에 시험에 그렇게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지금 보니까 기출문제 보면 한 문제 정도씩은 계속 좀뭐 단순한 암기만으로 안 되고 그걸 좀 케이스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던 게 이제 재작년에 나왔던 게 금리와 관련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요 금리 그럼 나왔더라도 또 한번 또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금리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탁탁 하겠습니다. 자, 금리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다? 돈을 빌려 쓴 대가, 이걸 우리가 이자라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정해 비율을 갖다가 우리 금리 또는 이자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원금이 100만 원이고 이자가 10만 원이다. 그럼 이자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원금 분에 빌린 돈 있죠. 100만 원 분에 자, 그다음에 그 이자 10만 원 이자율 했으니까 백분위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100을 곱해주면 이거는 10%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금리 또는 이자율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돈에 대한 대가니까 그 원금에 대해서 그 이자 다른 비율을 갖다 우리 이자율 내지 금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그러면 왜 주게 되는가라고 했더니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요? 현재 소비에 만족을 포기한 대가라고 할수 있다. 그쵸? 내가 100만 원을 갖다가 있었으면 내가 100만 원으로 다른 거를 갖다가 할수 있는 충분한 그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회 비용을 갖다가 포기한 대가로서 이제 이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자를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자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를 돈의 시간 가치라고. 이런 표현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현재 소비에 만족을 포기한 대가다. 그리고 이자를 시간에 대한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시간에 대한 가치, 시간의 가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개념 그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의 종류인데 단리, 복리 이렇게 돼 있죠. 단리라는 것은 그냥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붙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갖다가 1년에 10%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1년이 지나도 10만 원, 2년이 지나도 10만 원, 3년이 지나도 10만 원 그렇게 이자만 계속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단리라고 하고요. 그다음 복리 같은 경우는 자, 그 이자가 합산돼 가지고 다시 거기에 따르는 원금에다가 이자가 합산된 데에 따른 또 이자율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이렇게 있으면 1년이 지나도 이자는 10만 원, 또 1년이 지나도 10만 원, 이자는 지나도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1년, 2년, 3년. 반면에 이게 단리고요. 복리 같은 경우는요. 자, 내가 자 100만 원을 예금을 했습니다. 그럼 10만 원, 1년이 지나면요. 똑같이 10%니까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그 다음 연도는 100만 원에 대한 10%가 아니라 자, 이건 110만 원에 대한 10%죠. 그럼 110만 원에 대한 10%니까 이자가 11만 원 붙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100만 원, 110만 원, 11만 원이니까 221만 원에 대한 10%, 22만 천 원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자가 이런 식으로 제가 미쳤죠. 121만 원이죠. 그래서 121만 원이니까 이거는 12만 천 원에 대해서 이자가 이렇게 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금주 입장에서는 복리가 그쵸 더 유리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위 복리 그렇게 개념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라고 되어 있네요. 고정금리는 뭐다? 금리가 처음 계약한 대로 정해진 거예요. 반면에 변동금리는요, 그렇죠. 금리가 바뀔 수 있는 거, 변동될 수 있는 금리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라는 것은 변동이 안 되니까 처음에 우리가 계약한 대로 예측을 할수 있죠. 그래서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변동금리는 뭡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그만큼 이자가
증가하니까 그만큼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렇죠. 저희가 예상했던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실질 금리하고 명목 금리가 있습니다. 명목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눈에 보이는 이자율 있죠. 그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자를 10% 1년 뒤에 이자를 10% 받겠다라고 했다면 그 명목금리는 뭐라고요?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을 안 한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자를 10%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물가가 한 6% 올랐다. 그럼 제가 받는 실질적인 이자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4%밖에 안 되죠. 그걸 우리가 실질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실질금리 뭐 하면 됩니까? 겉으로 드러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그 금리에서 뭐를 빼면 된다? 물가 상승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만약에 케이스로 계산을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실질금리는 얼마다 하면 그냥 물가 상승률 빼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도 요 실질금리 관련해서 나왔더라고요. 막 금리가 막. 뭐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뭐 1.8%인가 뭐 그렇게 나오고 물가 상승률 1.6%몇%도 안 돼. 물론 숫자를 자기가 간단하게 그렇게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면 아 실질 금리가 어떻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 보시면 밑줄 친 거 보시면 따라서 예금 가입자가 받는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어때요?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죠?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실질 금리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나오면 땡큐하고 여러분들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표면 금리하고 실효 금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표면 그다음에 실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실제 시험시험에 실효금리하고 실질금리 요거를 여러분들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물가상승률을 갖다가 반영한 금리 그리고 그 실효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수령하는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면금리는 겉으로 드러난 금리 실효금리라는 것은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자를 10% 받기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에서 수령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세금 같은 거 떼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받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실효금리다. 이렇게 해서 이거 두 개 잘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 할인율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수익률이라는 것은 자, 기본은 여러분 뭡니까? 수익률. 내가 투자한 금액에서 내가 얻는 이익에 대한 비율입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이자를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저는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0만원 분에 10만원 곱하기 100 하니까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여러분들 수익률이고요. 할인율이라는 것은 저 할인 우리 뭐 물건 같은 거 할 때 뭐 깜짝 세일 30% 할인합니다. 10% 세일합니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채권이 이렇게 원래 형성되는 가격이 올라갔다 내렸다 이랬습니다. 채권 가격이 원래 자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자 자금이 필요해서 90만원을 팔았다. 그럼 여러분 할인율은 얼마입니까? 그쵸. 100만원짜리를 90만원이니까 할인을 얼마 할인한 거예요? 10만원 할인했다. 그러면 할인율은 100만원 분에 10만원 역시 곱하기 100에서 10만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그 다음 수익률 그 개념을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원금에 대한 이익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이라는 것은 원래 가격에다가 그 할인된 그 차액 있죠. 그 할인된 금액, 할인된 금액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로 뭐 좀 풀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문제집 좀 몇 번 풀어보시면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익률이라는 거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저기 색칠된 부분에 보시면 수익률은 채권 가격분에 이자 금액 해가지고 뭐 100만원에 10만원이면 0.1 즉 10%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수익률 아까 이거 예금에서의 수익률은 이런데 그럼 채권을 제가 만약에 90만원 주고 구입했다 이때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에 대한 비율이라고 했죠. 이미 투자한 건 얼마예요? 그렇죠. 90만원 투자를 했고요. 이익은 얼마를 받았어요? 만기가 도래하면 100만원 주고 우리가 채권을 했다가 팔 수 있으니까 이거는 10만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11.1% 약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노리고 지난번에 저기 그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익률, 할인율이라는 그 개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한편, 자, 231페이지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한편, 금리는 거래되는 금융시장을 기준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요, 콜금리라는 말이, 요, 교재에서 몇 번 나와요. 그냥 나오면 여러분들 딱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콜금리 하면 기업간, 기업간 거래, 그 다음에 단기.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 자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콜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콜 금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는 채권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채권 수익률은 채권 투자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수익을 채권을 산 가격과 비교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지금 산 가격이 90만 원 주고 샀다. 근데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90만 원 주고 100만 원에 우리가 팔았으니까 그럼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네요. 90만 분의 10. 이렇게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자, 채권 가격하고 수익률하고 여러분 좀 구분하십시오. 자. 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100만 원짜리 채권이에요. 만기가 도래하면 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자, A라는 시장과 B라는 시장인데 두 가지 채권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이게 채권 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만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떨까요? 채권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려면 멀었으면 아직까지 그걸 보유하고 한참을 기다려야지 제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는 한 80만 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기가 도래하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 이거 90만 원에 거래됐다. 그럼 보세요. 채권 가격이 80만 원에서 90만 원이 됐다.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반면에 수익률 어떻습니까? 얘는 지금 80만 원 투자해서 어떻습니까? 80만 원 투자해서 20만 원 차익이 20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이때 구매를 했으면 그때는 9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채권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은 이게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격과 채권의 수익률은 서로 어떻게 반대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박스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고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채권 수익률은 높아진다. 이 표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금리 결정 요인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물건값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비싼 값을 받고 싶더라도 수요자가 그 가격을 만족을 못한다면 구매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는 것처럼 우리 금리도 역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자 이게 가격, 이거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본적인 경제 그래프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공급 곡선. 이게 이제 수요 곡선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 가격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자 보시면 자 우리 자금의 수요가 늘어났어요. 기업에서 투자를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공급은 그대로예요. 공급은 그대로고 수요가 늘어났다. 자 늘어났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를 여러분들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돼요. 반면에 줄어들었다 그러면 그래프 자체를 왼쪽으로 옮기면 되고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다? 그럼 이렇게 가겠죠. 증가했으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아까 원래 가격은 요 가격에서 형성이 됐는데 지금 가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높아지죠. 그럼 이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자에 수요가 증가를 해버리면 금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반면에 공급이 증가했다. 아니면 공급이 줄어들었다 해볼까요? 뭐 공급이 늘어났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가시면. 그럼 아까는 가격이 여기에서 형성됐는데 지금은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반면에 공급이 줄어들었다? 자, 요 부분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프가 요렇게 가겠네. 그러면은 처음에 있던 흰색 그래프 여기에서 지금은 어디? 여기죠. 요렇게. 그래서 금리는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올라가고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반대로 금리는 내려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외에 여러분들 이제 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미술 친구들 한번 쭉 해서 제가 정리된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 전망이 좋다면, 경기 전망이 좋으면 기업은 뭐 할까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더 내려고 하겠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자금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한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금리는 올라간다. 그 다음에 가계 소득이 감소하거나 또는 소비가 증가했다. 자, 우리 저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소득에서 지출을 뺀게 바로 저축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제 소득입니다. 소득인데 이만큼 지출이 있어요. 그 나머지를 뭘로 합니까? 저축을 하는데, 자, 보세요. 소득 자체가 줄어들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소득이 줄으면 저축도 줄어들겠죠. 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말을, 뭐를 의미하죠? 공급이 줄어든, 은행에 저금하는, 가는 돈이 적으니까. 그럼 공급이 줄어들었으면 아까처럼 금리가 올라가고요. 반면에 소득은 그랬는데 지출이 갑자기 뭐 애가, 커서, 이제 비싼 옷도 사달라 하고 뭐,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지출이 늘어나면 어때요? 이렇게 돼버리면 저축은 줄어든다. 그럼 마찬가지로 저축이 줄어들면 자금에 대한 공급은 줄어들어서 금리는 올라간다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 아까 우리 실질금리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금리가 그대로라도 하더라도 실질금리는 떨어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자로 생활하는 사람이 물가가 올라가면 그대로 같은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때요? 금리를 올려서라도 받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 대출, 신용도가 높은 분들한테는 이율이 낮은 금리로 그렇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반면에 이제 신용도가 낮은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돈에 대한 그 회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리를 높여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요 부분은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어떻게든 응용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233페이지, 그 기출 보시면, 2008년도에 보시면, 명목 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게 아니라 감안 안한 거죠. 그다음에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속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그쵸. 물가 상승률을 빼는 거니까, 빼는 게 작아지면은 그 값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늘어나게 된다. 2번 맞네요. 그 다음에 단리, 복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관계없이 표면금리와 실효금리는 동일한 게 아니죠.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효금리는 자 여러분들 뭡니까? 세금 같은 이런 걸 많이 떼버리는 실효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떨어지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간다 했습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016년도 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저도 이제 요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문제를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은 아는데 숫자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숫자가 다 똑같네요. 아, 1.8이 아니라 1.75로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액면가와 가입 금액은 1억 원, 만기는 1년으로 동일하며, 금리는 세전 이율 기준이다. 그리고 보세요. 단, 물가 상승률이 1.6이다. 물가 상승률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 이게 혹시, 실질 금리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 지문 보니까 실질 금리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보세요. 기억번. 자, 여러분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1.75에서 계산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계산하고 있으면, 뭐, 이 문제만 풀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여러분들도 뭐, 과목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여러분들, 제가 좀, 그때 실강하면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단체 톡이라든지, 카페 같은 걸 그렇게 운영하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합격권에 가깝다고 느껴졌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시험 끝나고 뭐까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으로 거의 다 푸셨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예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모의고사 같은 거풀때 봤던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감으로 풀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분 중에 거의 반반 정도 그렇게 맞으셨는데, 근데 왜 맞았는지 틀린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이제 뭐 당황되니까 그런 건데, 지금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여러분 왜 중요하고 좋은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는 그냥 내가 맞췄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맞추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 그래요. 와, 지난번 기출 문제 풀었더니 80점, 85점 맞았다. 근데 그 점수는 여러분들 다음 점수에 절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보는 게 좋지만.
왜 그러냐면 기출 문제가 여러분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뭡니까? 강의에서도 그걸 반영할 거고 강의에서 책 교재에서도 그걸 갖다가 또 집중적으로 다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습이 된 상태에서 기출 문제를 푸니까 아무래도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나?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그냥 아 그렇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럼 여기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금리의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개념을 정확하게 아실 거고 그다음 수익률, 할인율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를 수십 번 푼다고 그런 말을 하시거든요. 수십 번은 좀 과장이 된 거겠지만 근데 그분들은 뭐냐, 기출문제가 이제 어떻게 변형되더라도,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다른 이제 공무원 과목을 가르치고 있지만, 기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속 기출이 반복되고, 기출을 변형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 우편금융은, 기출의 그 누적된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기출이 뭐 중요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기출된 거 보면 뭐 2년 연속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한해 건너서, 시험 한번 걸러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실 때까지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문제랑 그 우편파트에서 봤던 손해배상 금액이 있잖아요. 그 EMS 중간에 분실돼가지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은 다시 응용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 1번 기억번 땡땡전자 회사채. 수익률이 자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그래서 수익률, 할인율, 이자율이 다 1.75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10%로 바꾸십시오.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이거 보세요. 1억을 투자해서 10% 투자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를 수익 냈다는 거예요? 1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다음에 니 한번 보세요. 땡땡 유통 역시 회사채네요. 회사채인데 이번에는 수익률이 아니라 할인율 됐습니다. 할인율. 역시 또 10%로 바꾸십시오.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할인율이 10%다. 그럼 뭡니까? 천만 원짜리, 1억짜리 채권을 얼마에 구매를 한 거예요? 자, 1억짜리 채권을 10% 할인했으면 천만 원을 깎아준 거잖아요. 그럼 쟤는 9천만 원에 구매 내지 투자했네. 투자해서 이게 좀 칠판이 안 보이실려나? 자, 여러분들. 자, 요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새벽에 저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되지? 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1억짜리 채권을 9천만 원 주고 구매를 해서 얼마나 수익을 냈다고요? 1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 1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디귿번은 예금이네요. 자, 예금. 정기예금을 역시 이자율이 10%다. 이렇게 돼 있죠. 이자율이 10%란 말은 1억 투자해서, 1억을 냈다가 예금해서, 1억 투자해서 1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 1천만 원 수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기억은 미연보다 표면금리가 높다라고 되네요. 표면금리라는 게 뭡니까? 겉으로 표면 드러난 금리잖아요. 자, 기억은 미연보다. 자, 표면금리는 자, 말 그대로 뭡니까? 금리는 10%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할인율이 10%지 실제로 얘는 뭡니까? 투자를 갖다가 9천만 원 해가지고 자, 수익을 갖다가 1천만 원 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수익은 몇 퍼센트입니까? 수익률은 9천만 원 분의,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9천만 원 분의 1천만 원 곱하기 100. 되니까 이거는 11.1%, 점점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물가를 전혀 안 보고, 그냥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금액 10%, 11.1%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이 미연보다 높다 하면 안 되고 낮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디귿보다 실질 금리가 높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보니까 단사에서 뭐라 했어요? 단 물가 상승률은 1.6%다라고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 금리가 얘도 지금 뭐야? 수익률이 10%, 얘도 이자를 해서 수익률이 10%니까 이거는 동일하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음 디귿번
니은 기업보다 이자 금액이 많다라고 되네요. 이자 금액이라고 했어요. 지금 얘 얼마 수익 냈어요? 1천만 원 수익 내고요. 여기도 얼마 수익 냈어요? 1천만 원 수익 냈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아니라 이자 금액이니까 이거는 어쨌든 동일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4번 보세요. 니은 기업보다 수익률이 높다. 자, 보세요. 아까 이거는 1억짜리 채권을 9천만 원 주고 구매를 해서 9천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 수익을 냈으니까 9천만 분의 1천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1.1%고요. 자, 요거는 1억 투자해서 1천만 원 냈으니까 1억 분의 1천만 원 곱하기 100 하니까 요거는 수익률이 10%다. 그럼 수익률 어디가 높아요? 이은이 디귿보다 높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금융상품 파트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새로 내용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 뭐 다 뭐 보셔도 좋겠지만 제가 그 밑줄 친 거하고 그 굵은 글씨 한 거 있죠. 그거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내용들은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융시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금융상품, 아니 금융시장이 아니라 금융상품이라고 돼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는 뭐가? 금융상품이 거래된다라고 했는데, 자, 금융상품의 속성 해가지고 세 가지를 듭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을 우리가 고려할 때, 여러분들 중에 뭐, 어떤 분들은 예금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채권을 선호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주식을 선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상식으로 보세요. 예금이 안전합니까? 주식이 안전합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이 안전합니다. 대신 수익성은요? 주식이 더 높겠죠. 그래서 금융상품을 우리가 선택할 때 기본적인 속성 세 가지. 자, 이건 뭐 그냥 경제의 교과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냥 나오는 건데 자, 일단 수익성, 뭐 안정성. 그다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수익이 높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 뭐 현금이 급할 때 그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무인도를 하나 샀는데 무인도 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그걸 무인도를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가치는 높은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을 살려는 사람이 없다. 내가 현금을 유동화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또는 자 내가 강남에 한복판에 높은 빌딩을 샀는데 그 빌딩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그걸 현금화하지 않으면 그냥 뭡니까? 좀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임대료를 하나 받거나 그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걸 팔아서 다른 쪽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현금화시키지 못한다. 저걸 우리가 유동성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 세 가지를 우리 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부하는 것들 그 예금이라든지 채권과 관련해서 꼭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거는 당연히 주식이고 채권, 주식, 채권, 예금 순일 거고, 안정성이 높은 건요, 예금일 거죠. 그 다음에 현금화 시키기 좋은 거는, 자,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주식 같은 경우도 현금화 시키기도 좋고요. 근데 채권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채권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금 같은 경우도, 유동성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예금 중에서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크겠죠. 뭐 우리가 언제든지 현금을 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이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같은 경우 물론 유동성은 있긴 있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예정된 만기일까지 도래해야 되기 때문에 도래해야지 우리가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자가 대폭 꽉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동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그렇다 이렇게 딱 하긴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굵은 것이 보시로 안정성, 원금을 어느 정도 보존할 수 있는가, 수익성, 수익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이라는 것은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저축 상품은 뭐보다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금융 상품이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 그 다음에 유동성, 요게 이제 금융 상품, 예금은 그렇다. 근데 밑에 보세요.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러나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예금보다는 이자가 많지만 뭐는 낫다? 유동성은 낫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동성이 낫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기예금,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약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어쨌든 그 기한의 이익은 그 예금주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 금융기관이 거주에 들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약정할 때 중도에 해지를 하면 약정된 이율보다 낮게 해지가 가능한 걸로 보통 하긴 하지만 근데 원칙적으로 기한 이익은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들 유동성이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은 보통 예금보다는 유동성이 낮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상품이라고 돼 있는데 대출은 여러분들 크게 뭐 담보를 하는 담보대출이 있을 거고 담보 없이 하는 신용대출이 있겠죠.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여러분들 그 기업에서 그 금융기관에서 선호할까요? 당연히 담보대출을 선호하겠죠. 왜요? 담보를 잡아놨으면 이 사람이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돈을 갚지 않더라도 그 담보를 갖다가 매각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자기가 채권을 갖다가 만족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줄 보세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은 대출 금리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줄 친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 투자 상품이라도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성이라는 것은 뭐다? 원금의 손실 가능성이다. 아, 원금. 투자를 했는데 내가 원금이 손실되느냐 아니냐 그걸 갖다 우리 투자성이다 한다라는 그 개념 보시고요. 근데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 투자 상품 중에 원금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는 했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빚은 안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손실을 보더라도 내가 투자한 금액을 한도로 손실을 본다는 거고, 근데 원금 플러스 뭡니까? 빚까지 지게 되는 그런 위험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식, 채권, 펀드 같은 이런 경우는 우리 원금까지 손실을 보는 반면에 원금을 넘어서 손실을 보는 것은 각종 파생상품 등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그 다음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뭐 개념과 관련해서 쭉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생상품에는 뭐가 있다? 선도, 선물, 옵션, 스와프. 그 뭐 이런 선물, 옵션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실제 우리 뭐 재벌 회장님도 뭐 선물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받아가지고 그 뭐 회사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또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뭐 횡령죄, 배임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이건 위험하다는 겁니다. 대신 뭐 수익성은 높으니까 그런 리스크가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금융투자 상품에서 그 부분을 좀 잘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물, 옵션, 스와프 이런 거는 어떻다? 원금 이상으로 손실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500만 원 투자했지만 나중에 빚이 오히려 쌓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상품인데요. 보험 상품은 뒤쪽에 가면 여러분 질리도록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반면에 그 235페이지 마지막 줄에만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삼성 화재, 삼성 생명, 이런 식으로. 우리 손해보험과 그 다음에 생명보험 요게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에서는 여러분들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대물 뭐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자 그럼 말 그대로 우리 생명보험 있죠. 생명이라든지 상해보험 그런 것들 주로 다루는데, 근데 요 상해보험이라는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세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완전히 분리된 보험으로서 서로 지금 겸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두 개 다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면 생명, 그 다음에 손해면 손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분해서 하지만, 자 근데 보세요.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로 인한 간병을 대상으로 보험인, 자 요 세 가지 좀 체크를 하십시오. 질병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이라든지 간병보험, 질병, 상해, 간병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질병, 상해, 간병은 제3의 보험이라서 어느 곳에도 다 속할 수 있다. 즉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다 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보험회사에서 지금 다 뭡니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 좀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또 들어온 내용 중에 보증보험하고 재보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딱 개념만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재보험이라는 거는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 뭐 법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상법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보증보험, 재보험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건데, 아닌 분들은 우리 뭐 일상생활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요 개념을 구분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거기다 체크하십시오. 보험 계약자가 있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보험 계약자는 뭐 어떤 채무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피보험자, 자,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라는 것은 여러분 보험의 대상이 된 사람이거든요. 자, 그 사람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보증, 그러니까 보증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가 채무를 갖다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피보험자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 그때 대신 이행을 해주는 게 바로 보증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험 계약자 꼭 체크를 하시고요. 보험 계약자 여러분들 채무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그 보험 계약자랑 뭐 피보험자 다음에 뭐 보험 수익자, 보험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보험 관계자로 해서 이제 이제 주체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보험 파트 가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사람이 채권자다.
근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을 못했다. 채무불이행. 이것을 갖다가 보증하는 게 바로 보증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이다. 이렇게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재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뭐 보험 수익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보험금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못할 때 아니면 또 분산하기 위해서 그 보험금에 대해서 다시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보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보험회사에다 체크합시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계약한 보험 내용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거다. 그래서 재보험은 대형 사고 같은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될 채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큰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여 한 개의 보험회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 제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금융시장 파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 자, 금융시장이란 자금 공급자가 자금 소유자 간의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금융 자본의 공급자, 자본의 수요자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근데 이게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 추상적인 공간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보고 그러면 그러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 어떤 유형적인 모양을 가진 어떤 물체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 금융자산 또는 금융상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 물체는 표현을 좀 그렇죠. 그냥 그걸 갖다가 매개하는 수단, 매개 수단으로서 금융상품.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예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금을 하고 아니면 뭐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이걸 통해서 자본이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본 공급자의 돈이 이제 채권을 발행했던 우리 자금 수요자한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예금증서, 어음채권 등 대표적이다. 그래서 직접 간접 금융이 있는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금융기관이 계좌 중개를 하면 요거는 간접, 중개하지 않으면 직접. 직접의 대표적인 건늘 뭐죠? 주식, 채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직접 금융 거래 수단으로서 주식, 채권, 간접 금융 거래 수단으로서 대표적인 거는 예금 또는 대출 이런 거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뭐 그림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금융시장의 기능인데요. 자, 요 부분. 금융시장의 기능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금융시장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늘 여러분들 뭐 수업 강의하면서 느낀 거, 그래서 문제 만들 때 느낀 거지만, 그 굵은 글씨 있죠? 그거 여러분들 기능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 뭐 옆에다가 딱딱 써놓지 아니면 그 부분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금융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 아까 우리 금융기관이 게재됨으로써 어떤 걸 달성할 수 있다 했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의 돈을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분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 자원 배분 기능. 그 다음에, 우리 뭐 차입 기회, 제공, 뭐 소비 시기 선택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소비자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에다가 그렇게 분산함으로 인해가지고 위험을 이렇게 분산하는 위험 분산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할 때도 뭡니까? 한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그것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위험 분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유동성을 제공한다. 유동성. 그쵸. 유동성이라는 건 아까 봤지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융자산을 황금,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들죠. 그래서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지? 막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문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금융기관에 딱 예금, 투자를 하면, 예금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쵸. 금융기관이 알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매개해서 그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238페이지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시장 규율 기능. 요걸 여러분들 늘 보면 제 문제는 모르겠지만 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율 기능. 자, 보세요. 시장 규율이란 차입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장 참가자가 당해 차입자가 발행한 주식, 채권 가격 등의 시장 선호를 활용하여 무슨 기능? 자꾸 이다 보시죠.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든거 있죠. 요거 좀잘 보십시오. 그래서 요런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능과 관계되는가 물으면 시장 규율 기능과 관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A라는 회사가 자 건설사예요. 근데 B라는 회사 자 뭐랄까요? 닭고기 회사라고 할게요. 닭고기 회사. 그럼 보세요. A 회사하고 B 회사하고 자 건설사가 닭고기 회사를 합병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합병을 할 때, 여러분 이 닭고기 회사가 우량 회사하고 그다음에 이게 건설 회사가 하고 합병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면 뭡니까? 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죠. 그러면은 그 발표하는 순간에 주식가가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이 닭고기 회사가 뭐 좀 어려운 그런 좀 우량 회사가 아닌 그런 부실한 회사다. 그러면 뭡니까? 그럼 발표가 나는 순간에 이쪽에서 이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 여기서 이제 떠담고 나중에 또 이 우량 회사가 나중에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식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식 가격이 이렇게 확 움직이는 거 보고 뭡니까? 시장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 서로 판단을 해가지고 야, 이 합병은 잘못된 거야? 아니야, 잘된 거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서 뭡니까? 이렇게 합병하는 것을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게 바로 시장 규율 기능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중간에 좀 끊어서 죄송한데 좀 목이 아파서 자, 여러분들 저기 좀 쉬었다가 여러분 238페이지 그 금융시장 유형까지 부탁하겠습니다.